이 세상 모든 보기 플레이어들을 위한 특급 레슨 정설 앞으로의 보기 탈출! 프론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드라이버부터 퍼터까지 그 보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연습해야 될지 많이 알아봤잖아요. 그 실전 이제 라운딩을 뛰기 전에 어떤 점을 좀 유념하면 보다 좋은 라운딩을 할 수 있을까요? 네, 많은 골퍼분들이 네. 티업 시간에 딱 맞춰오셔서 몸풀 새도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. 최소 30분 전에는 도착을 하셔서 10분 정도는 연습 스윙을 하시고 또 10분 정도는 그린에서 연습을 하시면서 스피드도 점검을 하신 후에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찍 도착하는 골퍼가 더 좋은 스코어를 낸다. 이 점 유념하면서 이제 실전 라운딩을 뛰어보고 또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되고 또 어떤 점은 경계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80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잘해야 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숏게임인데요. 30m 이내에 샷을 하실 때는 하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상체의 감각 위주로 샷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. 티샷한 거 좀 오른쪽으로 많이 밀린 것 같아요. 일단 가서 공 위치 한번 보시죠. 네. 그 좀 안 좋은 데 있으면 클럽은 좀 짧은 거 잡는 게 낫겠죠? 네, 일단 확실하게 페어웨이로 꺼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. 방금 최 기자님이 드라이버가 슬라이스가 많이 나셔가지고 우측으로 내려갔는데 그런 러프나 핀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거리를 많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페어웨이로 안전하게 꺼내신 뒤에 세 번째 샷을 그린으로 공략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. 선생님, 방금 퍼팅할 때도 그랬는데 제가 한 걸음이나 두 걸음 정도 되는 짧은 퍼팅에서 조금 실수가 발생하는데 이러면 스코어를 너무 허무하게 잃는 거잖아요. 이런 건 좀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정확하게. 네, 숏퍼팅 할 때 지금 백스트로크가 굉장히 크시고 네. 되게 빠르거든요. 그래서 좀 리듬을 지키면서 하나, 둘 이런 식으로 치시면 훨씬 더 정확성 있게 공이 가니까 한번 해보세요. 제가 스트로크가 큰가요? 네, 지금 백스트로크가 네. 숏퍼신데도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. 네. 네. 아, 그러면 백스트로크를 더 짧게 하고 더 천천히 리듬이 돌아게 알겠습니다.